자, 그러면 이제 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까요? 8월에 예정된 민주당도 지금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 민주당의 첫 번째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관이 민간이다. 뭐 행정이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시 구관이 민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먹산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산이스트 이재명을 줄여서 먹산이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죠. 어대명, 또대명.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수월한 연임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하나만한 전당대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김두관 후보가 나름 선전을 하고 있고 또 김지수 후보까지 합쳐져서 3차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영상을 잠시 보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슴에 달고 있는 이름표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두관 명관 김두관. 그다음에 김지수 후보는 도전지수 김지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먹산이잼 이재명 이런 명찰을 붙이고 나왔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좀 재미있고 좀 훈훈한 분위기였다. 물론 지금 흥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어대명 또대명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이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 강조한 건 아닌가? 이건 저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 SNS 이재명 전 대표께서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계속 그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과열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경쟁 국면이기는 하지만 훈훈하게 또 잘하는 모습, 서로 더 잘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서로 덕담만 하고 있느냐 뭐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뭐 분명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도 오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박채구가 날카로운 질문도 그래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감하죠. 민주당 DNA가 많이 훼손 당하고 있다.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일극체제라고는 하죠.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대표직을 연임하려고 하시는지 더 궁금하고요.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명할 것까지도 없는 사안이고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는 당헌 당규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혹시 상상과 내가... 걱정 같습니다. 자, 두관 명관 김두관 후보 일국 체제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 면전에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글쎄요, 일단 존재감은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까지 부각시켰는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저 일단 김두관 후보가 면전이 아니라 카메라에 대고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런저 얘기는 해야죠. 네. 사실 뭐 저기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선으로 가는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 얘기 안 하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거 물어봐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제대로 소명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 둘 다에게 좋은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토론회가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효과 때문인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너무 자해 자폭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네. 저희가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못하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좀 더 예열이 돼서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국민의힘 효과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뭐 이 3파전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